자, 이번에는 21년 11월 2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는 뭐야?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 정도의 뜻이죠. 알아두세요. 참고로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 동명사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명사니까 그냥 뭐에 관해서라면 기후 변화에 관해서라면은 많은 자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man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man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명사가 될수 있어요. 뜻은 많은 것들 또는 많은 사람들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탓합니다. 화석 연료 산업을 for 전치사 for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로 때문에라는 뜻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blame A for B 하면은 A를 B에 대한 걸로 탓하다. 약간 요 정도의 뜻이 돼요. B 때문에 탓하다. for 뭐에 대해서 탓한다는 거야? 펌핑하는 거야. 뭘 펌핑하는데? 온실가스를 막 뿜어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탓한다는 거야?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막 탓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어디서 많이 배출하냐라고 하면은 뭐 화력발전소 또는 뭐 이런 데가 온실가스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쟤네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다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에 농업 부문입니다. 섹터는 부문입니다. 근데 for 뭐에 대해서 burning 태우는 거야. 뭘 태우는 건데? 그 열대우림을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 막 탓한다는 거야. or 또는 패션 인더스트리를 탓하기도 한다는 거야. For. 뭐 때문에? 생산하는 거. 뭘 생산하는 거? 초과적인 옷. 즉, 지나치게 많은 옷을 생산하는 것 때문에 패션 산업을 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병렬 구조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병렬입니다. 그래서 얘도 탓하기도 하고요. 얘를 탓하기도 하고요. 또는 얘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 2, 3 갑니다.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거는 뭐예요? 그렇지. 보통은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통념일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래요. 그죠? But, 킹러나가 나왔죠? 그러나? 자, 그러나는 반전이죠? 그럼 이거는 통념을 반박하겠다는 거죠. 그럼 통념을 반박합니다.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자, 무엇이 drive, 이끄는 거야? 이 산업들의, 산업적인 활동들을 무엇이 이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요. 질문은 보통 이 전체 글의 소재를 나타낸다 그랬죠, 보통.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면 그 대답은 뭐예요? 이 글의 주제가 될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그럼 뭐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끄는 거야? 그 여기서 이러한 활동들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요거 지금 얘네들 이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무엇이 다 이끌어내는 거냐? 정답은 우리의 소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통념은 뭐였어? 통념은 많은 사람들이 뭐 땡땡 산업을 탓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으로 땡땡 산업을 탓한다가 통념이야. 근데 통념에 대한 반박이 뭐였어? 근데 사실 기후 변화의 원인은 뭐라는 거야? 우리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소비가 이런 거를 다 이끌고 있다며. 그럼 기후 변화의 원인은 뭐야? 우리야. 이런 뜻이 이제 이 전체 주제가 되겠네요. 글은 다 읽은 겁니다, 이 정도면. 그죠? 왜? 아니, 통념에 반박하고 질문에 대답까지 했어. 그럼 얘는 거의 무조건 이건 100% 주제라고 봐야 돼. 그지? 근데 갑자기 거기에 대고 사실은 근데 그러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나올 수는 있으니까 좀더 읽어봅시다. 그럴 리는 없어요. 자, 가보자. 자,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a summed product라고 하면은 sum이라고 하는 건 합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합쳐진 그러한 산물이라는 거야. 뭐에? 각각의 개인의 활동인 거지.
그럼 이 각각의 개인의 활동이 뭐인 거야? 우리의 소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당연히 이치 다음에는 단수명사 온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각각 사람의 활동, 이게 합쳐진 산물이 기후변화라는 거야. 즉, 우리의 활동들이 합쳐져가지고 기후변화가 나온다는 거야. 되니? 자, for example. 예시를 듭니다. 예시는 왜 나온다고? 부연 설명하려고 나온다고요. 뭐를 부연 설명하고 싶은데? 앞문장 또는 주제겠죠. 뭔데? 우리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이끈다. 우리가 문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겠죠. 그러면은, 화석 연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인기 있는 스케이트 고프인데요. 스케이트 고트는 뭐냐면은, 이거 그냥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근데 고트는 양 아닌데요. 어쨌든 희생양이라고 보세요. 알겠죠? 염손 디오. 약간 그 재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재물. 희생양. 재물, 재물. 그럼 유명, 인기 있는 재물이야. 인, 어디에 대한? 기후 위기에 있어서는 화석연료 산업은 인기 있는 희생양이야.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기후변화를 탓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 산업이 뭔가 비난하기 딱 좋은 대상이라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난하기 딱 좋은 대상이 뭐야? 엄마, 아빠잖아. 근데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 자꾸 막 설거지 안 해갖고 내가 공부 안 돼갖고 막 맨날 이런 거. 그지? 그런 것들.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랑 좀 다릅니다. 나가 임마. 이래가지고. 나가서 공부해. 이럴 거면. TV에서만, TV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해. 집에서 드라마 보면 내가 맨날 이렇게 방문 박차고 나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들내미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집이 공부하는 곳이야? 막 이러면서, 나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울면서 또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이씨, 내가 이런 집안, 이 집구석 내가 이러면서 언젠가 나갈 거야? 하면서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처럼 성공하셔갖고 꼭 집으로 나오시, 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집 나오는 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집 나오면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집 나왔다는 거는 가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가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러나 왜 그들은 드릴을 하고 막 번을 합니까? 화석 연료들을. 드릴한다는 건 뭐야? 우리 그 드릴 교재에 나온 드릴 아닙니다. 그 드릴은 훈련 연습하다고요. 여기서는 진짜로 말 그대로 드릴질 한다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치추하고 그다음에 왜 태우냐고 화석 연료를. 이거 질문이네. 그럼 이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니까 질의응답이잖아. 그럼 대답은 당연히 이거 야 이거 왜 걔네들이 하는 거야? 우리 때문에 한다는 거겠지 당연히. 우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공한다는 거야. 그들에게 뭐를요?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들이 누군디? 그들은 여기 있는 여기서의 그들이 되겠고, 여기서의 그들은 요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또는 그러한 회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 동기를 준다는 거야. 경제적 동기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걔네들한테 돈 준다고. 그거 하라고. 우리가 걔네들한테 하라고 돈 주는데 걔네들을 욕할 수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이해되니? 땡땡. 추가 정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정기적으로 트래블합니다. 여행을. 비행기에서. 그리고 차에서. 근데 그 비행기와 차는 어떤 애들이야? 화석연료를 태우는 애들이잖아. 그지? 즉, 니가 잘해. 약간 이런 뜻인 거야. 됐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보셨으면 다 이게 우리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 타잖아. 그죠? 다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닫는데 왜? 그래요? 그거, 좀 누르면 돼요. 양쪽을. 아이고, 깜짝이야. 자, 그 다음 갑니다. 네, 그리고 밀면 돼요. 아, 지금 약한 척을 지금. 그렇지. 그 상태에서 미는 거야. 걔를 밀지 말고 유리를 밀면 되잖아. 열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아유, 참 잘했어요. 자. 창문 여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waste, electricity. 전기를 낭비한다는 거야. 자, generated. 얘 뭐야? 동사 나올 수가 없지. 뭡니까? 뭐뭐 된 전기죠? generate의 뜻은 뭐야?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발생된 전기야. 뭐에 의해서? by ing, 태움으로써. 뭘 태움으로써? 연료를 태움으로써. 어디에서? 파워 플랜트. 뭐야? 파워 플랜트? 힘 있는 식물? 뭔 소리야? 파워 플랜트가 뭐야?
플랜트는 식물이란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장 같은 큰 그런 것들도 보통 플랜트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 플랜트면은 전력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뭐야? 전력을 생산하는 공장. 그걸 뭐라 그러냐? 발전소. 발전소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막 태움으로써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낭비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낭비만 안 해봐. 얘네들이 많이 하나.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는 거라고. 즉, 누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라고. 괜히? 그다음 갑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사용하고 던져버립니다. 플라스틱 제품을요. 근데 어떤 제품인데? Derived, 이끌어진 제품이야. From, 뭐로부터? Crude oil로부터. Crude oil은 약간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오일이니까 원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일매일 막 쓰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뭐 우지커피나 이런 데서 먹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 플라스틱 종이들 있잖아. 그지? 커피 마십니까? 매일매일? 잘안 마셔요? 안 마셔야 됩니다. 어린놈 무식들이 무슨 커피야. 그지? 자, 어쨌든. 그거 하면은 항상 그 일회용 컵 나오잖아요. 근데 그컵 사실은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그 일회용 그 플라스틱 있잖아. 그거 왜 일회용으로 쓰는지 알아요? 재활용 가능한데? 그게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일부러 사람들한테 그냥 일회용으로 쓰라고 프로모트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왜냐면은 플라스틱 컵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재활용이 엄청 오랫동안 가능하거든요. 플라스틱 안 썩잖아. 그치? 플라스틱 땅에 버리면 이거 몇천 년 간다 그러잖아. 그럼 이렇게나 좋은 놈을 재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가지고 안 버리겠지. 그럼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어떻게 돼? 망하잖아. 왜? 만드는 비용이 너무 적어. 너무 싸. 그래서 만들어서 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쓰고 그걸로 평생 내가 갖고 있는 데다 쳐봐.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평생 갖고 있는 데다 쳐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잖아.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자꾸 얇게 해가지고 오래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만드는 거야. 원래 그걸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되게 많이 쓸수 있거든. 이를테면은 우지커피에서 나오는 거는 얇아. 그래서 찌글찌글 하잖아. 아니면 편의점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찌글찌글 해가지고 많이 못 쓰잖아. 그래서 금방 버린다고. 근데 이를테면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거좀 땅땅하지. 사실 그거는 계속 쓸수 있어요. 로고가 지워질 정도로 계속 써도 돼.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 왜? 뭔가 그거 재활용하면은 야 무슨 그런 걸 재활용하냐? 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버려서 그런 거야. 근데 원래는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재활용하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저도 실천은 잘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해셔갖고 지구를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난안 해. 자, 그다음입니다. 자, blaming 탓하는 것은 누구를요? 화석 연료 산업을 탓하는 것은 자, 그다음에 while 요 절이 껴들어갔습니다. 그 while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뭐뭐 하는 동안, 즉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죠. 그럼 engage in의 뜻은 뭐야? 참여하다지.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동안에 화석 연료 산업을 탓하는 것은 이런 뜻인 거야. 됐어? 그럼 이런 활동들은 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도 여기 있는 플라스틱 버리거나 아니면은 전기 낭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저기 앞에 있는 여행 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화석 연료 산업을 탓하는 것은 자, blaming이 주어니까 동사는 is가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의 slap, 뺨싸대기라는 거야. in 어디에 대한? 우리 자신의 얼굴에 대한 뺨싸대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한 뺨싸대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니들이 하라고 해놓고 왜 나를 탓하냐? 그건 아니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이 쉬는 날이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자가 쓴 사람이 많죠. 모자 쓴 사람이 많죠. 그죠? 모자를 쓴다라는 거는 뭐,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